무맛이에요, 무맛. 무가 없는 없을, 없을 무. 어. 어, 막, 이게 양념이 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 봅시다. 떡볶이는 사실 먹자마자, 아, 맛있다 하고 삼키는 거지. 이걸 누가, 이걸 먹으면서 맛을 찾아봐야지. 이해하지 않잖아요. 지금 빈디씨 앞에는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주시던 네 가지 추억의 맘마가 이제 딱 지금 질서 있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 이거 우리 엄마 음식일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잘 보면 얘기하거든요, 음식이. 진짜 나라고? 죄송한데 없어요. 엄마가 한 게 없어. 엄마가 한 게 없대. 네. 엄마가 한 음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진짜 역대급이다. 내 잘못인가, 이게? 아니면 엄마가 기교를 부렸나? 어. 와, 망했다. 진짜 심할 듯해. 기회다. 오늘 좀 괜찮겠다. 승산이 있겠는걸?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제 배지 하나 달겠다. 이제는 어머님의 음식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디니 씨의 맘마타임 시작합니다. 4번을 먼저 보내요. 4번을 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숟가락으로 자르면 돼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봐야 돼. 사실은 모양을 보고 맞추는 것보다 맛이 맛을 한번 맛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안 뿌리고 이 밥만 한번 어떤지 모르겠네. 아, 오케이. 어렸을 때 먹던 그 오므라이스예요? 네, 약간 맛소금 들어간. 아. 제가 그 누룽 그 약간 탄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볶을 때 좀 아, 바삭한 네, 거 있죠. 네. 그 끝에 그 끝에 이렇게 좀 바삭한 거. 밑부분 그걸 좋아하는데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넣어요. 누룽지 되게 일본 직진 있잖아. 네. 뭔가 그 정도 뭔가 그 바삭한, 꼬들꼬들하면서 네. 꼬들꼬들하다로부터 좀 쫀득쫀득하면서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식감이 있어. 오므라이스 잘 먹네요. 야채 크기도 일단 굉장히 적당했고 그 햄 자른 그 크기도 거의 엄마가 한 거랑 비슷해서 그리고 일단 맛이 엄마 거였어 그냥. 햄의 농도를 살짝 보면 탕수육은 이 채소를 한 게 우리 엄마 아니에요. 아, 채소여도 손질이나 손질이나 양이나 이런 게 우리 네. 엄마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들렀어. 어차피 엄마는 제가 안 먹을 걸 알고 그냥 넣어요. 내가 걸러서 안 먹을 거라서. 선생님 거 재료를 내가 썼네, 이제 보니까. 그래도 드셔보면은 비슷한 걸 느끼지 않을까. 탕수육?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유는요? 고기가 안 보이거든요, 엄마가 하면은. 근데 안에 고기가 지금 보여요. 그 정도로 튀김옷이 얇아요. 근데 우리 엄마 이렇게 얇진 않아요. 이건 거의 뭐 튀김을 안 한 거지, 이거는.
사실 튀김 반죽이 제일 어려웠어요. 오늘 한 세 번, 네 번 엎었죠. 어머니는 찹쌀가루랑 그다음 전분이랑 튀김가루를 쓰셨대요. 제가 그걸 이제 부침가루로 바꾸면서 거기서 조금 디테일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떡을 원래 안 먹는다 그랬는데 떡을 먹어보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떡볶이가 아닌데? 이거는 떡볶이가 아닌데? 아, 떡볶이가 아니라고? 아니, 맛이 있고 없고 하는 중요한 게 이거. 떡볶이가 아니야?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무맛이에요, 무맛. 무가 없는 없을, 없을 무. 이게 양념이 왜? 진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안 돼요? 너무 왜소한 아기였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살려야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기 넣고 일반 떡볶이처럼 하되 그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분 떡볶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 이런 떡볶이 처음이에요. 달지도 맵지도 않고. 그냥 맛이 없다. 아니. 상처는 주지. 상처는 주지 말라. 셰프님에게 상처는 주는 말 하지 맙시다.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떡볶이 맛이 아니에요. 곤란한데. 곤란한데. 이거 보니까 이거 아까 이탈리안 셰프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 만드신 분? 박성훈 셰프님? 네, 주가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주둥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맛이 없네. 어머, 제가 정말 저게 엄마가 한 맛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저렇게 리액션을 하고 다시 떡볶이를 맞추려고 엄마 거라고 하려고 하나? 그렇게 내 막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양은 진짜 엄청나다 그냥.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햄, 이 햄 먹어보면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거를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바로 넣지 않고 한번 뜨거운 물로 기름을 다 빼서 한번 삶아가지고. 네, 한번 삶아서 기름 뺀 다음에.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삶고 넣기 때문에 좀 덜 짜겠네요. 제 해로운 것들이. 나는 그런 방법은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스팸이랑 부대찌개 그 맛으로 먹는 건데 아 기름을 빼려고 스팸을 한번 데친다? 아 상상도 못했죠. 찌개 맛있나 봐요. 찌개 잘 먹네. 맛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요리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너무 나 맞출 수 있겠다. 너무 달라요. 아 확실히 아예 다르네요 엄마랑. 제발 맞춰줘. 어머님의 음식을 찾는 게 아닙니다 1라운드는. 좀 거리가 있는 가장 멀어 보이는 한 음식을 탈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 약간 멋부리고 싶어가지고 엄마 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거는? 엄마 음식은 뭡니까 그러면? 오므라이스. 엄마는 음식 오므라이스. 엄마 오므라이스. 네 개 중에 제일 심각한 건 뭐였어요, 그러면요? 다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얘는 진짜 좀 놀랐어요. 아니, 부대찌개는 어떻게
그럼 내가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진짜 좀 놀랐어요. 아니. 반응은 좋았나요? 고기 떡볶이는 뭔지 좀 생소한. 그럼 제 아들 아닌 거예요? 한 번 정도 만들어 줬겠죠. 네네. 아니에요. 아 진짜. 고기 떡볶이가 아닌데? 무 맛이요, 무 맛. 무가 없는. 없을 무. 어. 와, 곤란한데. 곤란한데. 우리 엄마 음식이 아닌 것은 그 끝에 이렇게 좀 바삭한 거 밑부분. 아 오케이. 우리 엄마 음식이 아닌 것은 너무 얇게. 근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얇진 않아요. 이건 거의 뭐 튀김을 안 한 거지, 이거는. 바로 넣지 않고 한번 뜨거운 물로 기름을 다 빼서. 한번 삶아가지고? 네, 한번 삶아서 기름 뺀 다음에. 오늘 떡볶이만 아닌데? 무 맛이에요, 무 맛. 무가 없는데? 없을 무. 이런 떡볶이 처음이에요. 바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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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되려고? 야, 야, 이게 무슨 꼼꼼고? 아니 지금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들이 왜 저럴까요? 진짜 아들 아니야. 쟤 내 아들 아니야. 아,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리얼하게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끝나라. 저도 잘 몰라요.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이거 끝나는 거야, 우리 팀? 네. 미쳤나 봐. 2022년 첫 주인공 아들 딘딘 씨는 엄마 맘마를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떡해? 아유, 엄마, 이거! 엄마, 이거 너무 못했어! 다시 먹어보라고, 다시! 그러니까, 디디씨는, 맘마미아 최초, 대한민국 최초, 말썽 편식, 그리고, 탈락이라러 맘마미아 최초로 트리플 부르자가 되셨습니다. 아니, 부려. 제가 걱정을 했던 게 맛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고 햄을 먹고 국물을 먹었는데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오더라고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그치?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예요. 그래서 얘가 너 낯설어서 다른 거 맛있다고 그러고 괜히 이걸 하지 않을까 하고 근데 불안한데 역시 감은 비슷하다. 아들아 분명히 엄마는 못 맞출 줄 알았어. 그 옛날에 엄마가 떡볶이를 해줬었고 그 학교 근처에 판매 그 맛있게 좋아하는 떡볶이하고 전혀 질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질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영양식 떡볶이인데 건강식 떡볶이.
아... 정말 맛이 없었어? 무슨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형은 어떻게 아, 저... 소장이 저는 맛본 적 없어요. 아, 맛 봐주세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네. 좀 망신스러웠어요. 진짜로 부끄러웠어. 저 밑으로 너무 충격받아서 밑으로 주저앉았어. 마음으로는 못 맞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로. 뭐라 그럴까? 어머, 이럴 수도 있구나.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신기해. 아니 그리고 부대찌개도 어머니 음식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탕수육도 앞으로 밀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고기 떡볶이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 세 가지 중에 그러면 유독 고기 떡볶이는 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게 당연했어요, 저는. 얘도 아닌 게 당연했어요. 예. 근데 얘네보다 얘가 너무 셌어요. 아닌 게. 맛으로 봤을 때. 아, 우리 엄마가 급해서 삶지 못하고 햄을 넣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요거는 아무리 급해도. 어머니. 아, 왜 화났어? 아, 왜 화났어? 아, 엄마, 방송은 화내면 안 돼. 아니, 나 화내는 게 아니야. 아니, 화내는 게 아닌데 어떤 면으로 이 떡볶이가 이건 우리 엄마 솜씨가 아니다는 게 표현을 해봐.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엄마는 그냥 자기 걸 만들면 됐잖아요. 근데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리가 더 들어간 것 같아. 아니야. 셰프님들도 드셔보세요. 네. 아, 진짜 맛없는 건가? 궁금해요. 제 입에는 담백하고 좋은데 자극적이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엄마 거 아니야 이래놓고 숨쉬면서 떡볶이는 잘 안 넣잖아요.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왜 웃으세요? 맛을 보고 아주 맛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아주 맛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와 오늘 난 너무 오늘 이걸 요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나는 첫 번째로 좀 놀라운데 씹으면 씹을수록 뒤에 깊은 맛이 나면서 네. 이거 많이 씹어야 돼, 디나. 근데 죄송한데 떡볶이를 씹으면 씹을수록은 안 먹죠. 어느 정도 씹다 삼키죠. 예. 누가 떡볶이를 오징어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괜찮아요. 예. 아니 근데 떡은 오래 씹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 봅시다. 떡볶이는 사실 먹자마자 아 맛있다 하고 삼키는 거지. 이걸 누가 이걸 먹으면서 맛을 찾아봐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어머니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사실 어머님은 이제 아들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어른고려 해주셨는데 좀 약으로 속상하죠. 섭섭하죠. 속상한 것보다. 예. 아 이렇게 내 곁을 떠난 지가 오래됐나? 그래. 어. 정말 엄마 음식 먹은 지가 이렇게 오래돼서 이 맛을 전혀 혀 끝에 남아있지 않구나 하는 게 그게 제가 좀 서운하죠. 그래도 어머니. 예, 우리 그 저 파스타 이탈리안 풀 코스가 확보가 되셨습니다. 어머, 정말 지금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빠진다. 도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두 분을 위한 테이블 마련해 놓고 정말 근사하게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꼭 가겠습니다. 정말. 네.